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 얘거든요. 탐탐 갖고 싶어. 어? 이거랑 어, 소리가 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거 들리세요? 제 거 들리세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바보 같아. 전편에서는 윤정님의 실제 구매 내역들을 훑어보면서 추천템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뭐 지금부터는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뭐죠? 구글 타이머라고 불리는 타임 타이머입니다. 비주얼 타이머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상품인데 돌려주시면 이렇게 세팅이 돼요.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5분 세팅을 해놓고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딱 집중해서 끝내고. 요즘 11번가 직원 테이블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이 갓생 살기의 아이템. 저도 이거 되게 잘 쓰는 아이템인데 그럼 윤정님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예뻐서 샀습니다. 데스크 테리어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첫 번째 아이템 구글 타임 타이머. 파나소닉 스티머이고요. 아침에 모공 열어줄 때 보이시나요? 스팀이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탐나 갖고 싶어. 남동생인데 좀 성인여들은 좀 아침에 이걸로 쐬고 있으면 좀 깨끗하게 이제 각질 제거되면서 모공 열어주고. 이게 또 모공을 열린 상태로 클렌징을 해주는 게 또 좋다고 해서. 근데 이거 너무 탐난다. 이거 얼마예요? 저는 이제 핫딜가로 샀어요. 7만원대에 샀고요. 보통 이제 9만원대에서 10만원대 되게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꼭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차 우릴 때, 커피 우릴 때. 이거 보세요. 차 우리는 것 같이 안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베이킹용 더스팅 막대입니다. 이게 커피 가루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옥솥 거네요? 맞아요. 워낙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주방 브랜드이고. 아, 지금 이게 우러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되게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탐나네요. 이거 이제 쓰시면 네네네. 다 인싸라고 바꿔주시려고 네. 바꿔주시는 건가요? 네이처 스마트 안경이고요. 얼마 전에 유튜버 리서비 소개한 아이템이고요. 근데 이게 여기 뭐가 기능이 많아요. 안경 쓰고 미팅할 수도 있고 음악 들을 수도 있고. 어? 이거랑 여기 소리가 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거 들리세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바보 같아. 사실 실리콘 백이에요. 이게 재활용 백이고요. 밀폐력은 괜찮은가요? 네, 밀폐력 좋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잘 안 열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깻잎을 네. 일반 지퍼백이랑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넣어놨어요. 이게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밀폐가 확실히 되는 거에 넣으면 체중이 진짜 오래 가는데 이것도 사실 실리콘 백입니다. 실리콘 백입니다. 아하바의 세럼이고요.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승무원들이 쓰는 입소문난 화장품이고요. 왔어서 지금 최고 또 샀어요. 이 재구매템이군요. 이렇게 스폰지 방식으로 나오는 거고. 진짜 이거 한번 쓰면 헤어나올 수가 없고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만원대 언더로 구매할 수 있고요. 하트가 떴을 때 이제 5만원대에서 7만원대면 5만원대 이러면 한 40% 이상? 뭐 할인되는 거니까. 하트 떴을 때 사진이는 아이템. 아 네. 일곱 번째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포레오 루나 미니 2입니다. 이거는 클렌징 제품이고요. 미세 진동으로 각질을 다 제거해주는. 보이시나요? 좀 진동이 되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제거되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정말 스마트하게 클렌징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또 탐나네. 만족하는. 진짜 이거 잘 샀다 템. 마샬 블루투스 이어폰. 네. 네. 솔직히 이거 네. 얼마로 보이세요? 마샬이 싼 브랜드는 아니니까 25만원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프로모션 할 때를 네. 노리면 10만원대 초반 혹은 전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10만원 언더로 득템으로 안 되겠다. 다음 편에 팀장님 불러야겠어. 이게 가죽처럼 보이지만 네. 가죽이 아니에요. 아니네? 네, 플라스틱이에요. 저 에어팟을 쓰는데 훨씬 가볍네요. 에어팟은 다 화이트잖아요. 맞아요. 이제 블랙이라는 또 강점이 있네요. 캠퍼들은 다 사랑하는 브랜드고요. 뭐 한강 갈 때 그때 여기다가 담아서 챙겨가도 되고 이것저것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약간 캠핑은 다 감성인 것 같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거치대가 있어서 다른 물건들이나 아니면 같이 섞이는 것 좀 막아줘요. 이게 얼마였죠? 3만원에서 4만원대 배송비가 배송비. 또 우주패스로 무료배송과 5천원 장바구니 할인.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이제. 무료배송으로 집 앞까지 이 가격에. 짜잔. JI의 이제 오즈모 5고요. 핸드폰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으면 계속 화면이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흔들림을 잡아주고 계속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짐벌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붙었죠? 보셨죠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얼굴이 계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거든요. 얘가 추천 아이템 10번째 오즈모 짐벌이었습니다. 5. 네, 저희가 지금까지 총 10개의 아이템을 이렇게 쭉 봤는데 딱 3개만 집어서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먼저 고를게요. 네. 스텝이 런치박스. 아. 누구나 이제 베스트셀러로 살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추천을 드릴게요. 한 번 사면 10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위 두고 이걸로 갈게요. 환경 다 쓰고 두 번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정말 꼭 하나만 사야 된다면? 스티머요. 오, 제일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 얘거든요. 써본 사람은 추천하게 되는 아이템이라서 네. 1위로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거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윤정님 같은 쇼핑 마스터분과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